보고 가야 되는데. 분위기 그니까. 자, 저희는 오늘 더빙을 맡게 된 홍 보고 앤 윤스킴. 오늘은 펑고치는 모습 더빙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날은 뛰어가서 목표를 잡는 홍보 훈련인데 한 대 맞았고요. 할배 할배 상민이 형이 할배예요. 어우 잘 잡는다. 야 역시 실력파. 저희 코치님이 홍보를 잘 쳐주면 저희가 더 힘들어서. 코치님 풍구를 별로 못 치세요. 네. 이날은 그 정웅이랑 커피 내기를 했는데 지구 안 사더라고요. 아니요, 아니요. 커피 내기는 처음 시작할 때 봤는데 안 샀어요. 내기했는데. 네, 이제 투수가 풍구 받을 때 이제 커피 내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커피 내기를 딱 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날은 좀 중간부터 어설프게 해서 예, 제가 안 샀어요. 예. 그냥 안 산 거예요. 어우 느려. 봐봐. 어우. 야수 출신이어서 안 믿겠죠. 유격수 출신입니다. 어우. 아, 저 장면이 나왔어야 되는데. 야. 야, 할아버지처럼 넘어진 사람들 많거든요. 아마 이때부터 이제 커피를 아, 막 내기 한다 만다 막 이때 시작될 것 같은데. 두두두두두. 아이고, 어. 보셨죠? 보셨죠? 야, 이래놓고 커피를 안 산다. 잔디가 좋지 않아서 불쑥한 것 같은 거고요. 저래놓고 커피를 안 산다니까요? 참나, 진짜. 아이고, 야. 다들 정말 투사위 잘하셨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거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보셨죠, 보셨죠? 저 정도 돼야 이제 야수를 할 수 있지 않나. 궁궁궁궁궁 볼쪽? 아, 이제 이쪽은 이제 저희 반대쪽 조인데 조금 어르신 조라고. 네, 살짝 나이 네. 나이 평균 나이 평균 나이 한 서른 살. 아닌데요? 뭐야? 우리보다 여기 아닌데? 여기 평균 나이 22살인데요? 저 보이시죠? 야 진짜 투성이 잘했다. 아니, 와 진짜 투성이 잘했어. 신현수장이 좀 오래돼서 단식하고 야 삼성에 있어요. 진짜 못생겨가지고 아유 저 금방만 떨어가지고 아이고 보세요 보세요 금방 떠는 거. 아유 봐봐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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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안 잡네. 골키퍼네 골키퍼. 제가 커피 내게 한다면 커피 와서 빠르다 민첩하다. 오 이번에 다 잡나? 오 다 잡네. 이번에 정우형 오 잡네. 아 여기서 네가 놓쳤어. 봐봐. 저는 잡거든요. 벌써 중 때리잖아. 저는 봐봐. 잡았잖아. 봐봐 잡았자. 어유 얼굴부터가 잘생겼네. 야 줌 해주는 거 막 카메라가 내 얼굴 담잖아. 얼굴부터가 잘생겼어. 또 핑계 또 핑계. 에이. 뭐만 하면 핑계밖에 안 돼요? 핑계가 아니고 할 말을 하는 겁니다. 어이구, 어이구. 이제 막바지를, 아니, 마지막을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, 여기서 나와요. 지금 커피 내기 중인데, 지금 저랑 정우영이 아주 막상 막하입니다, 지금. 네, 아직 아니고요. 이제 여러 반전 포인트가 이제 김윤수 선수가 이 두 손가락으로 제 옷을 잡거든요. 근데 그 포인트가 영상에 잘 안 나왔다고 하니까 좀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. 어이구. 저 지금 보이죠? 지금 보이시죠? 지금? 저 딱 걸렸거든 이거. 이 리액션 못 잡았는데. 핑계가 너무 많아요. 크래프트 자기는 잡은 적이 없대요. 핑계가 너무 많아. 봐봐 앞에서 아유 저 섀도우 하는 거 봐 섀도우. 아이고 진짜. 저 지금 또 안 잡았는데요? 봐봐 저 사람부터 의심을 보세요, 하니까. 보세요. 영상을 보세요. 봐봐 저봐 저봐.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. 야 대단해. 어떻게 놓치죠? 아니 그 원래 멀었던 거고요. 김윤수 선수 저랑 둘이 남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
예. 계속 방해죠, 계속. 이게 제가 윤수가 제 옷을 잡았을 때는 윤수 카운터를 안 깠거든요. 그래서 못 잡지. 내 사람 못 잡을 거예요. 제가 기회를 한번 준 거죠, 일부러. 못 잡는 척, 아니, 못 잡는 척 하면서 안 잡았지. 제가 잡을 수 있거든요. 지리 달라차기로 승인이 얼굴 쳤거든요. 여기서 안 잡고? 일부러 한 번 더 놓쳐줬어요. 기회를 줬죠, 기회를. 아, 끝났구나. 아, 끝났구나. 이거 봐. 반칙스인데, 반칙스. 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누가 더 반칙을 많이 썼는지 댓글로 남겨줘. 앞에서 공을 막 그냥 막 저 아주 봐봐,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.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 윤수가 옷깃을 잡았을 때 제가 잡았었으면 저는 끝났었습니다. 김윤수 방해로 인해서 마이너스 시작으로 결국엔 꼴찌까지 됐죠. 아니 영상에 나오다시피 방해의 동작은 정우 형이 더 많이 했을 거예요.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. 한 번. 직접적인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. 딱 한 번. 왜요? 형이 자꾸 잡아서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. 협박, 협박. 형한테 저 말대로 가는 저 커피도 사야 되는데 협박을 해놓고 커피도 안 왔어요. 와, 이거는 잠깐만 여기 짚고 갈 게 있어요. 잠시만요. 지금 상식으로는 그 옷 잡는 장면을 찍었는데 못 담았다고 또 김승수의 편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네가 한 번 잡았어 안 잡았어? 안 잡았어요. 카메라 좀 돌려보세요. 그 장면 못 찍었어요. 얘 못 찍었다고 했거든요. 아니 못 찍으면 어떡해요. 못 찍었는데. 못 찍었는데 어떡해요. 커피 사요 정우 형. 너무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. 해명을 해도 이 영상 속에는 이 해명이 이 해석되지 않을 만큼의 정우 형의 방해에 이런 안 좋은 장면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댓글로 꼭 투표해주세요. 누가 더 방해를 많이 했나? 누가 봐도 정우 형이 나오죠, 이거. 이미지상 또. 커피부터 사라고 꼭 적어주세요. 홍정우 선수 커피 사주세요, 이러면서.